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예, 오늘의 시선 시간. 오늘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비바람이나 강풍, 예. 안개, 폭염, 거칠고 뜨거운 이번 여름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겪을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끔찍한 얘기인데요. 입추가 벌써 지났지요. 하지만 제주는 여전히 무덥고 들끓는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21세기 최악의 슈퍼 엘니뇨 발생을 해서, 예. 태평양 해수 온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후 위기가 초래한 국내 바다의 변화에 대한 몇 가지 징후들, 예. 그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기후라는 말이 좀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처럼.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하와이에 관련된 뉴스가 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초대형 산불이 나서 한 100여 명의 사망자 발생했고 실종자가 1,000명 이상 있는 걸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하와이 산불의 원인이 기후 변화로 지목되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 8일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시작됐지요. 허리케인 도라를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섬 전체 집어삼켰는데요. 예. 산불로 파괴된 지역을 수색하는데 안간힘 쓰고 있지만 아직 10%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치명적인 산불 사태를 두고 여러 원인 제기되고 있는데, 기후변화, 기후위기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마우이 섬 서쪽과 남쪽이 예외적으로 건조했고, 예. 이러한 조건이 산불 피해를 증폭시켰다는 지적인데요. 또한 하와이를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감맥 강한 외래종 식물이 불쏘시개가 돼서 피해를 키웠다, 이 학계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외래종 식물이 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좀 놀라운 얘기들인데, 이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지난 6월 말이었나요? 유엔 사무총장이 그 얘기를 했던데 이거 많이들 공감하셨거든요.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네네. 이제는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 시대에 도래했다. 우리는 최악의 사태를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행동을 좀 해달라, 각국이. 이렇게 호소하고 나섰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열대화, 그러니까 영어로는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북미나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방대한 지역이 지금 잔인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 이미 지금 전지구적인 재난 상황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 모든 것은 그간 예측과 반복된 경고와 완전히 일치한다. 과학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이 사태가 인간이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용한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순진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사태를 멈추기 위해서 분명한 행동에 나서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여태까지 지구온난화가 사기다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잖아요. 정치가들도 굉장히 좀, 네. 민망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세계 기상기구라는, 네. 곳에서 올해 7월이 전 세계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기억이 나고, 지금 이게 기록적인 기온 상승이라는 것도 사실 그냥 지금 상승하는 추세의 일부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미국 CNN 방송에서는 이 대다수 과학자들은 이번 7월의 고온이 지난 지구가 12년간 지구가 경험한 것 중에 최고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유럽에서는 6만 1천 명 이상이 숨졌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예. 올해는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 기상기후는 이번 여름 폭염은 이 엘니뇨 현상의 발달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육지와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극단적인 기온 상승과 바다의 열폭풍을 부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엘니뇨의 영향은 2024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있고, 예. 이번 여름의 폭염이 사실은 앞으로 겪을
가장 시원한 여름일지도 모른다. 이런 경고입니다. 아, 자꾸 끔찍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 이 맥락들을 잘 보면은 아직 진짜 폭염이 안 왔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예상으로는. 네네. 지금 뭐 해수면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는 그 슈퍼엘니뇨도 현실이 되고 있는 그 모양새인데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아직 본 게임이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미 한국우주국 그러니까 나사에 따르면 예. 이 얼마 전 시작된 엘니뇨는 아직 날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뭐 진짜 폭염은. 진짜 폭염은 내년에 올 거다라고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은 적도 동태평양의 온도가 5달 이상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인데요. 예. 여기다가 해수면 온도가 무려 2도 넘게 올라가는 이 슈퍼 엘니뇨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엘니뇨가 발생하면 적도의 해류 이동은 줄어들고 태평양 동쪽에서는 홍수가 서쪽에서는 가뭄과 산불이 통상적으로 잦아들게 됩니다. 뭐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는 지난 1982년 그리고 98년, 2015년 총 3번의 슈퍼 엘니뇨를 겪고 있는데요. 예. 최근의 기후 변화가 슈퍼 엘니뇨의 발생 주기를 극단적으로 앞당긴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예. 아, 이번 엘니뇨가 진짜 영향 미치는 게 내년이라는 말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태풍 카눈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네. 굉장히 그 느린 태풍이고 또 내륙을 관통하면서 굉장히 공포에 떨게 만들었었는데 이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니뇨 발생이 태풍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네, 뭐 앞으로 느리고 그리고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엘니뇨가 발생하면 적도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바람 그리고 조류의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게 됩니다. 고온 다습본 공기는 정체돼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사실 엘니뇨와 기후변화 그리고 엘니뇨와 태풍의 발생이나 속도 강도 뭐 이런 관계들은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밝히기 어려운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뭐 하지만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엘니뇨가 발생하면 느린 태풍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 더 위험하고 강한 태풍이 나타납니다. 이번 6호 태풍 카눈이 느리고 강한 태풍의 경향으로 나타났고요. 예. 앞으로 발생할 느리고 강한 태풍은 아마도 경로 예측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도 좀 경로 예측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모두 실패했지요. 네. 그 나사에서도 1993년부터 2022년까지인가요? 한 30년 동안에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했는가 이거를 시각화해서 자료를 공개했던데 보니까 놀랍던데요? 네,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보면 1993년 이후 상승한 해수면이 작년까지 10cm 이상 높아진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뭐 해수면 상승은 당연히 지구 열대화의 영향입니다. 뭐 극지방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추세라면 만약 이번 세기 안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뭐 네덜란드 몰디브 뭐 이런 데는 물론이고 일본 도쿄, 싱가포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주도 예를 들면 예. 제주도 역시 제주도의 해안도로는 상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땅값은 상시적인 침수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다. 제주 도민은 좀 더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아서 중산간으로 대규모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영화 같은 얘기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한데 잠깐 영화 얘기해 볼까요? 네, 그 네. 기후 위기와 관련된 영화 중에 참 충격적이었던 게 투모로우. 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물론 이제 거기 그 미국식 영웅지 그딴 네. 건 좀 빼고 얘기를 네. 좀 하도록 하죠. 어쨌거나 그 스토리 보면은 남극과 북극 빙하가 완전히 녹아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또 해수 순환이 붕괴하면서 그 엄청난 그 한파가 몰아닥치는 그런 네. 현실이었었는데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 나온다면서요. 지구의 해수 순환은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과 같은 겁니다. 이를테면 심장이 멈춰버리는 건데요. 이 덴마크에는 코펜하겐 대학교의 주도로 지난달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바다에서는 열대의 따뜻한 물이 보통은 바다 표층에서 극지로 올라갔다가 차가워지고 예. 또한 가라앉은 뒤에 적도 지역으로 다시 흘러가는 이를테면 심층 해수 순환이 일어납니다.
남반구에는 남극 역전순환이라고 하고요. 북반구에서는 태평양과 대서양에 뭐 자오선 역전순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예. 해수순환을 따라서, 그러니까 심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뭐 열이나 탄소, 산소, 영양분이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계 각지의 기후를 만들어냅니다. 뭐 기후에 큰 영향을 주는 해수순환의 붕괴, 사실은 이 붕괴는 기후 시스템 붕괴의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한번 변화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다 라는 그런 의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빠르면 2025년 혹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붕괴 시점을 2035년에서 2070년까지다 라고 코펜하겐 대학교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살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심장이 멈춰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쯤부터는 그 영화 투모로우가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 누가 구합니까? 그때 되면은 그 또 영웅이 나타나나요? 미국에서?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뭐 그것도 있더라고요. 위성에서 지구의 바다 색깔 변화를 추적을 해봤더니 네, 네. 지금 뭐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 바다의 절반 이상이 녹색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원래 푸른 색깔인데 네. 녹색으로 변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푸른 바다가 녹색 바다로 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뭐 영국에 있는 국제해양학센터 그리고 미국 MIT 공대 연구진에서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바다의 56%의 색깔이 변했다. 라는 연구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했습니다. 예. 연구진은 바다 색깔 변화는 자연적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온도 변화가 심한 열대 지역의 바다는 더더욱 녹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기억하는 푸른 바다가 사라질지도 예.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녹조라떼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겁니까? 이게 녹색 바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뭐 부연하자고 하면 전 지구적으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과 질소와 같은 부영양화 원인물질이 육지에 흘러나오거나 바다 깊이 있는 것들이 떠오르면서 영양분이 과대해지고 뭐 이에 수온 상승이 겹치면서 엽록소를 가진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혹은 단일 생물종이 번성하는 어떤 이상 현상입니다. 뭐 제주바다도 부영양화의 영향으로 뭐 구멍 갈파리가 창궐하고 있는데요. 예. 뭐 최근 스쿠버 다이버들이 촬영한 제주바다 영상을 보면 푸르고 짱짱한 바다가 아니라 초록의 탁한 바다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바다도 푸른 바다가 아니라 이 녹색 바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얘기 들으니까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변화해가는 모습들이 실제로 눈에 다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과학자들의 그 수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그런 정도까지 왔다. 네, 경험적으로 얘기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제주도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평균 폭염일수, 열대야일수가 과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기후위기가 정말 실감나게 다가오는 요즘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저는 오늘 제주 서귀포에서 제주 북부인 제주시로 넘어왔는데요. 예. 이 제주시는 더더욱 심합니다. 지난 6월 26일 열대야 관측된 이래로 7월에서 지금까지 대략 40일 이상 지금 열대야가 발생을 했고 거의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주바다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지금 현재 추자도를 포함해서 제주도 해역에 고수온 경보 발령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이요? 네, 고수온 경보는 28도 이상의 높은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는데요. 현재 제주 해역의 수온이 28.5도에서 29.7도까지 거의 30도에 육박하고 있고 수온은 8월 말, 9월 초까지 더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즘만 28도, 수온이 28도 정도 된다 뭐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네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마라도에 미역 사라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고수온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30도에 가까운 혹은 30도가 넘는 고수온이 지속이 되면 제주바다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까?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은 제주 연안 조간대 혹은 바닷속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해조류의 멸종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해양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미역은 25도 이상의 수온에서 15일 이상 노출되면
거의 포자를 퍼뜨리지 못하고 녹아버립니다. 아. 이미 마르던 미역 거의 완전히 사라진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예. 이 해조류가 사라지는 이 갯녹음 현상 지금 제주 안반 조간대 전역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뭐 미역뿐만이 아니라 톳, 모자반 같은 해조류의 멸종은 뭐 보말이나 소라, 전복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제주도 내 보말 칼국수 전문점에서 보말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예, 예. 보말 대신에 양식 전복을 넣은 전복 칼국수로 업종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붕괴되면 아마 제주도민의 삶, 문화까지 연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좀 경험하는 부분인데, 아니 네. 저도 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보말이 나오는 음식들이 좀 그런 음식점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복 칼국수로 바뀌는 게 이게 취향 때문이 아니고 네. 기후 변화 때문이 기후 위기 때문이죠. 참, 이 우리 이제 제주도에 해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뭐 해녀뿐 아니라 사실 제주도민 뭐 나아가서 인류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기후 위기의 시대 우리 제주도로 조금 좁혀보면은 네네. 도정에서는 뭐 어떤 일들을 좀 해야겠습니까? 지금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최근의 예. 기후 위기 상황을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기후 재난 부서 제주도정의 신설을 했으면 하고요. 재난부서. 네, 최근에 기후위기는 하와이 사례에서 봤듯이 재난의 현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기후위기가 초래할 재난을 예측하고 이 대비할 실국 단위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도, 제가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구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제주도에는 해양생태과가 아예 없습니다. 뭐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과에 20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뭐 하지만 제주도는 해양산업과에 해양생태 담당자 단 2명밖에 없습니다. 해양생태과를 독립된 부서로 좀 만들고 기후위기에 따른 제주바다의 변화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나눠져 있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네. 일단 그 정말 담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부서를 만들고 그 일에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네,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네네.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 재난 부서가 필요하다는 글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네, 현실이죠. 예.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 8월 말에 개봉을 앞둔 물꽃의 전설? 네네.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예고편 나왔던데 보니까 그 아, 네.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최고령 해녀하고 그리고 가장 젊은 해녀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예. 성산읍 삼달리 앞바다에 가면 들물녀라는 수중녀가 있다고 합니다. 여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수중의 예. 여가요. 87년 동안 물질 경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령 해녀가 이곳에 가면 전복 소라가 가득하고 물꽃이 만개했다. 바닷속 비밀 곳간이 늘 그립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이 물꽃이라는 게 제주도의 대표적인 연산어 밤수지 맨드람이라고 예,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직접 들물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만 밤수지 맨드람이 이 물꽃이 딱 한 개체밖에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의 기후변화 민감종으로 밤수지 맨드라미를 포함해서 몇 종을 지정을 했는데요. 예.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는 기후위기로 사라지는 밤수지 맨드라미의 복원과 이식사업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올해 8월 말 예정인데요. 뭐 물꽃의 전설 같이 한번 봐도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87년 물질 경력의 최고령 해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젊은 시절에 들어갔을 때 바닷속에서 그 물꽃을 정말 굉장히 많이 보고 네. 살아왔는데 네. 최근에는 딱 한 개체 남아있다고요. 네, 지금도 그 들물녀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나이 드셔서 들어가기가 힘들지만은. 네, 네. 근데 들어가시면은 지금 내가 알던 바다가 이렇게 황폐화됐는가라고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기도 네네, 하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사실 지금 바다 속에 계속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좀 체감이 되시나요, 바뀌는 게? 그럼요. 이게 특히 해수온이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25도 이상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 갈 때마다
해저류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감태가 어떻게 살아들고 있고 소라는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예, 예. 또 여태까지 보지 못한 해양 생물들이 알대 열대 생물들을 수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현실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 건데 아직 네. 그 인간의 자각은 거기까지는 못 온 것 같아서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 결국 그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과정들을 보면 닥쳐야지 하잖아요. 기후위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지금 당장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미래 세대에 미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무서운 얘기 많이 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보말 칼국수 집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정말 허투루 네.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 좀 심각한 얘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기후 위기로 인해서. 네, 네.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선. 오늘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 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에즈랜드 무엇이든 인쇄 가능해. 에즈랜드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온라인 인쇄 이제 에즈랜드 디지털 롤라벨 레이저 커팅 30% 할인 8월 말까지 인쇄의 모든 것 에즈랜드 에즈랜드. 예, 라디오 제주시대 8월 16일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입춘은 지났지만 더위는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